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자주 방문해 주세요.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2024년 상반기 서울의 아파트만큼은 반대로 갔습니다. 시장의 모두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아파트 단지만큼은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서울의 다른 부동산들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물론 수도권, 전국의 모든 부동산들도 동반 하락을 했죠. 이런 상황에 정부나 언론사는 서울의 주택이 수요 대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아파트만 사람들이 선호하지 서울의 다른 형태의 주택은 전혀 구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서울에서도 마피로 불리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내건 아파트 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분양 이후 가격이 뛰기는커녕 분양가보다 더 낮은 값에 해당 부동산의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는 것이죠. 최악시장에서 입지나 분양가 경쟁력이 약했던 단지가 매매시장에서도 힘을 못쓰는 모습으로 풀이되지만 사람들이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가 아닌 다른 형태의 주택은 선호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이 모자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살고 싶어하는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가 모자른 것입니다. 이미 서울의 집은 넘치고 또 넘치는 상황이죠.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은 서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돈을 쓰면서까지 이들 집에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정답은 아파트였던 것입니다. 서울의 사람들이 투기를 할 만한 아파트의 숫자가 부족한 것이죠. 서울의 사람들이 살 만한 집은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불리는 생숙은 넘치는 공급을 받아들 수요가 턱없이 부족해 마피 매물이 수두룩합니다. 만약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 매수 시 가격 적정성을 충분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매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팔고 있는 생숙이나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이 너무 높지 않은지 말이죠. 아파트는 나중에 분양 뒤 되팔기를 할 때 엄청난 차익을 그동안 많이 얻어왔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나름 얻은 경우가 많죠. 하지만 생숙이나 최근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차익은 커녕 팔리기만을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이라 아파트가 팔리지 다른 지방은 아파트조차 못 파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죠. 최근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하나포레나 미아 전용 면적 80제곱미터는 분양권이 마피 7천만 원이 붙어 시장에 나왔습니다. 분양가인 10억 4,822만 원에 옵션 4,820만 원을 더한 값보다 약 7천만 원 낮은 10억 2,642만 원 매물이 나온 것입니다. 같은 평형의 다른 매물엔 마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붙었고 전용 53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역시 분양가보다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낮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없는 무피, 즉 분양가격에 다시 되팔기를 시도하는 매물도 상당수입니다. 문제는 이런 매물들이 팔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매수를 하려고 물어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해당 매물은 저층이긴 하지만 대표 평흥대인 전용면적 80제곱미터의 문의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당장 구매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생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달리 매물에 대한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즉, 최소한 50% 이상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10억짜리 오피스텔이나 생숙을 구매할 때에는 최소 5억에서 7억 정도의 현금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그 현금을 주고 생숙이나 오피를 살까요? 만약 내가 투자를 꼭 하고 싶고 당장 필요한 현금만 있다면 엄청나게 마피 붙은 매물을 사는 것이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셈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림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포레나미아는 2025년 내년 11월 입주를 앞둔 497가구 규모 단지로 우이 신설선 삼양사거리역과 가깝습니다. 2022년 4월 분양 당시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최고 11억 5천만 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결국 1년 넘게 무순위 및 임의공급을 9차례 실시한 끝에 간신히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양권의 가격이 분양가 이하로 등장하는 중이죠. 구로구 가리봉동 남구로역 동일 센타시아는 전용면적 42제곱미터 사이즈 매물에 마피 5,500만 원이 붙었습니다. 분양가와 옵션을 합친 금액인 5억 2,500만 원보다 저렴한 4억 7천만 원에 급매로 나온 것이죠. 마피 5천만 원을 내건 전용 35제곱미터 매물도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그다지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받은 집주인이 다주택자라 대출 문제로 매매하려는 것들이 다수 나와 있죠. 마피를 고려하면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그 가격에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남구로역 동일 센타시아는 지난 2024년 6월 준공된 162가구 규모의 소형 단지입니다. 전용 33제곱미터에서 67제곱미터 사이즈의 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된 소형 사이즈의 소형 아파트죠. 7호선 남구로역까지는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2022년 9월 분양 당시 전용 67제곱미터의 분양가가 최고 8억 900만 원에 책정되며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준공 이후인 지난 2024년 7월까지도 임의공급 14차를 실시했으며 현재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을 받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로 불리는 생숙시장은 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5월 말 사용 승인을 받은 서울 중구 황학동의 오피스텔 히스테이트 청계 센트럴은 마피 6천만 원이 붙은 전용 48제곱미터 매물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매물은 계약금 10%를 포기한다고 명시했죠. 분양가는 최고 6억 7,152만 원이었습니다. 강서구 마곡동의 생숙 롯데캐슬 루에스트는 지난달 준공에 앞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 쉽지 않은데 지자체 심의를 거쳐 오피스텔로 전환되면서 실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시장에선 마피를 감수하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최악에서 조금 나아진 것뿐이지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텔도 생숙이나 지식산업센터 등과 비교했을 때 그리 엄청나게 좋은 위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롯데캐슬 웨스트 전용 88제곱미터는 계약금 1억 6,290만 원을 포기한 분양권 매물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전용 74제곱미터 분양권에도 마피 1억 762만 원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잔금을 치를 능력만 있다면 지금 입주도 가능한데 자금이 부족한 경우 마피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피스텔로 바뀌는 단계라 집단대출은행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대출을 기다려야 하죠. 해당 부동산에 마피가 붙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품성에 비해 분양가가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생숙 같은 경우는 과다 공급된 측면도 있습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를 받쳐줄 투자 수요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신축 아파트라고 해도 단지 규모가 작거나 선호도가 낮은 지역일 경우에는 플러스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생숙은 매매 가격에 대한 가치 상승보다는 임대 수익을 보고 접근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에선 수요가 더더욱 제한적이죠. 마피가 붙은 매물은 공급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자체로 수요가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사려는 사람이 얼마나 없다면 마피를 붙여 팔아도 안 팔릴까요?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 부분까지 판단을 하지 못하고 당장 가격이 저렴하다는 판단이 들면 달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향후 매도할 때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적정한가를 신중하게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도 이 정도인데 지방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강원 원주시에서 올해 첫 오피스텔 청약이 진행됐지만 해당 오피스텔은 640실에 대해 청약 접수를 했고 전체 청약에서 신청자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고급화를 내세운 탓이 컸죠. 이 오피스텔 전용 면적 49제곱미터의 분양가는 3억에서 4억 원대로 인근 아파트인 푸른 수미브레스가 1110채의 대단지인데 이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의 호가인 3억 원보다도 높았습니다. 지방 아파트 시장도 살아나지 않았는데 오피스텔은 상황이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하니 과연 팔릴까요? 결국 미분양을 털어내려면 엄청난 할인율의 할인 분양까지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시장은 서울과 지방에 모두 최악인 상황입니다. 서울이라고 해서 오피스텔 시장에 엄청나게 사람이 몰리거나 하지 않죠. 만인 앞에 평등한 오피스텔이네요. 지방이나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모두 안 팔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방 오피스텔 시장은 서울보다도 더 좋지 않습니다. 매매가격지수는 계속 전월 대비 하락하고 있어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도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방의 대도시인 광주나 대구까지도 하락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전달보다 하락폭이 확대돼 시장이 더욱 침체되는 모양새죠. 게다가 지방에서는 최초 분양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진 이른바 마피로 불리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과 미분양으로 팔리지 않는 매물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부산 서면 롯데캐슬 엘루체 오피스텔 전용 29제곱미터는 현재 1억 8,120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1,500만 원 내린 가격이죠. 2020년 7월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이 무려 94대 1을 나타냈지만 지방 부동산 침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팔기 위해 매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집값 측근기 때는 대출을 끼고 투자하려는 수요가 많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얼어붙은 모양새입니다.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마피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저렴한 가격이라도 매물을 받아줄 사람이 있다면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 고맙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수요층조차 없기 때문에 분양을 받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분양권을 정리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죠. 수요가 줄다 보니 오피스텔 공급도 줄었습니다. 청약홈에 따르면 2024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전국 오피스텔 청약 34곳 중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은
강원 원주시의 단 한 곳의 오피스텔 뿐입니다. 300실 이상 오피스텔 이상의 경우 청약홈에서만 청약을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대단지 오피스텔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오피스텔 시장도 마피 매물이 여전하고 금리가 높아 상승보다는 하락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죠. 서울의 경우 집값 상승의 풍선 효과로 오피스텔 수요가 소폭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거래량이 많지 않아 향후 상승세는 제한적일 수 있죠. 오히려 정부의 대출 제한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의 폭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 오피스텔은 공급 과잉과 미분양으로 한동안 거래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아마 이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수요층이 주로 1인, 2인 청년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 수요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이죠. 청약 604채의 신청은 단 한 명인 오피스텔.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전환이 코앞인 데다 마피가 1억이 넘는 마곡. 미분양을 극복했지만 마피에 다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마피가 속출 서울의 오피스텔들. 분양가보다 싸니 이곳에 투자를 한 초기 투자자들은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길이 험난해 보이네요. 노비와 함께하는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